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의 친구들, 제가 최근에 아주 우연치 않게 로블록스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긴거야. 내가 봐도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아, 진짜 로블록스 너무 웃깁니다 했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호지 친구들이 그 댓글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DM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동룡스님 영상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 실수로 동룡스님을 언급했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룡스님의 로블록스 영상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막 동룡스님 영상 왜 쓰세요? 이런 말은 하시면 저에게 정말로 엉덩이를 떼찌떼찌 들어갑니다. 하여튼 동룡스님 영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호지 친구들, 만약에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된다, 뭐해라? 좋아요와 구독 크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룡스님 채널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호지 친구들, 그러면은 눈물나는 희생게임 레전드 잼미니 편을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는 현재 34만 정도 되고요. 최초 공개는 2021년 5월 8일에 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Let's get it. 와, 씨. 아니, 어떻게 캐릭터 이렇게 생겼냐? 우리 아기 왜 왔어? 왜 왔어? 입양하세요, 아니에요. 나 입양하세요 들어갔는데 뭐지? 아, 근데 좀 비주얼이 충격적인데? 어머. 아빠는 존, 안 나오지. 아니, 이런 게 웃기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상황극을 하냐고. 아빠. 어머. 아빠. 빌었어. 빌었어. 엄마가. 이제 이게 눈물 나는 희생 게임인데 아니, 이렇게 컨셉을 잡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골 때리네 진짜. 어머, 다 부시나 봐.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 이렇게 컨셉을 잡는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머. 자, 아기가 칼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써? 어, 되게 뾰족해. 야, 궁금한 거 있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시청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캐릭터 비주얼이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이걸로 아빠 찌르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잼민이라서 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재밌게 해줄게. 와, 우리 아들이 만약 이러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 어머. 어머. 자, 아기가 아빠를 죽였습니다. 오, 쓰레기 황체를 얻었네. 칭호. 렛츠고. 어머. 이 쓰레기 황제라는 칭호를 쓰면은 저렇게 왕관을 쓰구나. 난 쓰레기 황제다. 다들 무릎 꿇어. 너네 다 죽는다. 아니, 이게 말투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웃겨. 중독성 있어. 수하심으로 황제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저 뭔 소리야? 어머. 와. 아까 중2병 했던 캐릭터죠. 오늘부터 여왕이야. 뭐야? 너 오늘부터 여왕이라고. 축하드립니다. 싫은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절. 아니 난 이렇게 컨셉 잡는 게 개웃겨. 그런데 오 진짜로? 오! 와 너무 착한데? 신나. 빠져. 지금 장난하는 거지? 용암에 빠지라. 자 과연 이 친구는 빠질까요? 뒤에서 바로 금. 와 네 이렇게 또 말을 듣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다. 와 또 자진투표하네. 아니 이분이 그 동료 선생님이 채팅을 잘 치는 걸까? 어 아까 너 여왕 해라 했는데 거절했죠 이 쓰레기 황제가. 어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준다. 와 끝까지 튕기는 게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그럼 질문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여왕님이 되어줄래? 과연 그녀의 답변은? 죽여요. 과연 이번에도 뭐라 할까요? 과연 뭐야 대답이 없네. 어 과연 쓰레기 황제 레전드 재미는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호재의 친구들 과연 이 쓰레기 황제 동현스님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깐 좀 사랑했다. 뭐하려고? 눈감아. 눈감아. 감은? 노! 감음이래 씨.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이거 또 입양하세요잖아. 아 진짜 부디기 장면 개웃기네 진짜. 어머 뭐야? 아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와 쓰레기 황제가 그녀를 위해 죽었습니다. 자 호재의 친구들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 와 굉장히 영상 골든입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 그 이제 그 미끄럼틀 타고 막 물에 빠졌잖아. 그러다 이제 안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줄 알고 칼로 그녀를 죽일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주 멋진 쓰레기 황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딱 보면 양논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 좀 밀어드릴게요. 어. 괜찮아요 영타 아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안돼 야 할아버지를 보냈다고? 아니 이 자식들이 진짜. 오 원펀맨이다. 할 수 있지 않음? 원펀맨은 무적이니까. 아니야. 누구 저기 원펀맨 죽었어. 눈도 빠뜨고 살았을 거야. 아니 캐릭터 비주얼이 너무 짜증나. 미안해요. 어, 그 할배 또 만났네. 저 벌 받았나봐요. 내 루트뷰를 죽어버렸어요. 오. 꼭 같이 살을 남읍시다. 기저귀 사이즈가 죄송한데 기저귀가 아니라 기저귀입니다. 아 맞춤 복수.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지. 아우 아기 인상 보소. 할아버지 머리 신기해. 두피 마사지 시원해. 아니 마지막이 뭐야. 아니 마지막에 두피 마사지 뭐냐고.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료 선생님 영상을 전부 다 시청을 해봤는데요.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자꾸 만드는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호지의 친구들 다른 동룡스님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에다가 동룡스님 영상 채널 주소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을 제공해 주신 동룡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아주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빠이.